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구글 클래스룸 활용에서는 과제에다가 저희가 과제 평가표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과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배포할 과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평가 기준표 샘플 사례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추가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약한 10점 정도로 배점을 할당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기간도 12월 31일로 할당을 하고 주제도 클래스룸 활용 노션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고요. 아래 보면 이제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표라고 보시면 돼요. 과제에 대한 평가 채점 기준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기준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기준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평가를 할때 그냥 10점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보다도 각각의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5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또 5점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분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평가 기준표 첫 번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하나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두 개의 항목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제대로 이제 정성껏 잘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했냐라는 데에서 이런 평가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사를 잘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하잖아요.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두 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5점, 5점 이렇게 분류를 할 거고 3점, 1점 이렇게 단계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합하면 만점은 10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점에다가 여기다가 점수를 이제 5점, 그 다음에 등급 제목은 뭐냐면은 조사 평가 이렇게 할 것이고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잘 했습니다 라고 해서 평가 5점 이렇게 부여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설명은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이고 조사 평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조사 평가는 뭐 상, 조사 평가 뭐중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조사가 조금 미흡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점 조사 평가 하 이렇게 하고 조사를 더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점까지만 저희가 요 조사 평가에 대해서 입력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서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에 관련된 조사 평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고서 평가 기준표 이렇게 첫 번째 작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5점. 그리고 보고서 작성 상 보고서 작성 잘했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 보고서 작성 중, 그다음 보고서 작성 조금 미흡합니다 라고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점 보고서 작성 하, 그다음 보고서 작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를 다 했기 때문에 다 만들었죠? 예, 다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점수가 이제 맞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10점이잖아요. 5점, 5점이어가지고 10점이었는데 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더 추가하라고 아니면 점수를 맞추라고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10점에 대해서 이 기준표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 만들기를 해서 학생들한테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 정원이라고
이메일 정원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 수업을 보시면은 여기에 공지가 나왔죠. 새 과제 게시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 평가 기준표 첫 번째, 그다음 보고서 평가 기준표 첫 번째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이것을 클릭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제를 할 때도 이 평가 기준표에 맞게 저희가 뭐 조사를 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할 수가 있겠고, 보고서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할 겁니다. 예, 과제를 할 거고요. 추가 생성을 해서 똑같이 문서에다가 과제를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조사도 잘했고, 조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보고서도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겁니다. 자, 제출이 됐죠? 제출이 됐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출 클릭하시면은 이제 제출할 거냐고 나오죠? 그래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가 이제 제출이 됐죠. 자, 학생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다시 로그인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평가표에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건데요.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원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는 앞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채점할 때부터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성적이 저 10점 만점에서 아래 평가, 그 다음에 보고서 평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전번 시간에는 이제 그냥 10점으로 이렇게 다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눠졌기 때문에 3개로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개, 야, 가운데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3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 왼쪽 거가 이제 큰 점수죠. 왼쪽 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5점이 부여가 돼서 자동으로 8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줄 때도 하나씩 점수를 입력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좀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기를 하시면은, 이제 학생이 그 평가된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완료됐던 점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출했던 평가 기준표 사례입니다라고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학생 페이지에서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했듯이 이렇게 중간에 3점, 5점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돼서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겠고, 어떻게 자기가 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관리가 각각의 파트별로 관리를 하기가 좀더 편하다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과제 평가에 대한 기준표 사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